사실 고향이라고 해서 처음 시도한 거지만 시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려보는 걸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지역에서 시작을 해야 되나 망설였었는데 그래도 예산에서 시작하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를 찾아서 많은 외지분들이 오긴 하지만 후일담 들어보셨죠? 예산에 갔을 때 맛있더라, 정말 재밌더라 보다는 예산분들 친절하더라.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로 아마 예산의 발전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여러분들 저는 외국을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은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산을 핏대로 해서 전국 각지에 외국의 관광객으로 정말 넘쳐나는 관광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출발은 예산 국민분들의 친절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좋은 성과,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예산군 발전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의 소망을 담은 국화 점등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야 돼요. 근심과 걱정은 집에 두고 오세요. 자, 뉴스타 신성이라고. 맞습니다. 방문객 여러분들께 그럼. 정식으로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자랑 뒤에 써 있네요. 고막 남친 뉴스타 신성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네. 시나리오를 받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제가요? 네, 바로 그 선물은 가수 신성 씨의 출연료 전액을 제7회 예산장터 삼국축대를 통해 예산군에 기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사실 정말 저에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그 하나하나의 응원 덕분에 제가 불타는 토론회에서 준우승이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 이 큰 행사에 삼국축제에 왔을 때 제 출연료 전에 기부를 통해서 정말 그 군에 정말 잘 전달이 돼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잘 전달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기부금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제가 얘기할까요?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근데 거기에 1년 정도 지나면 지금처럼 응원해 주시면 여기 곱하기 3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신성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제 등 예산 국민들을 위한 많은 공익사업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거든요. 많은 계신,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께서 나가실 때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옆에서부터 또 이쪽도 그리고 마지막에 앉아 계신 분들까지 또 이렇게 천천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없어야 정말 삼국축제가 아름답게 끝이 나거든요. 네. 잘 지켜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 자신을 전하면 힘들었어 내가 사주네 아니 맞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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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축사 그렇지 더 바로 힘이 있어 이름을 말해봐 내 이름이 뭐야 사태 굽고 사귀게 예대후 프리덤 할 때 프리 할 때 손을 이렇게 접었다가 덤 할 때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활짝 펴는 거예요. 손등을 하늘로 오게. 그래서 약간 그 약간 이게 날개 모양이 되듯이. 뭐야죠? 이거 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예대후 프리덤. 덤에서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다시 한번 원, 투, 예대후 프리덤. 잠깐만 멈춰. 다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멈춰 계세요. 멈춰 주세요. 원, 투, 예대후 프리덤. 지금 사진 찍어 빨리 이거 사진 찍어 이거 사진 찍어 맨 뒤에 있는 사람 사진 찍어줘 지금 공연이 너무 잘 되고 있는 느낌이야 왜냐면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